사진이랑 못 찍은 사진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거 다들 아시죠? 요즘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굿즈 화보처럼 사진 찍는 법이 유행인데 다들 아셨어요? 촬영 꿀팁부터 무료 앱으로 이렇게 보정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How I edit my photos.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디에디트 사진 천재 시리즈입니다. 제가 그동안 왜 이 시리즈를 찍지 못했냐면 아니 새로운 보정 앱이 나왔다고 해서 좀 써보려고 다운을 받는다? 그럼 하나같이 다 월간, 연간으로 구독을 하라는 거예요. 나 구독 너무 싫어. 여러분 저만 그래요? 이게 매달 나의 돈을 이렇게 알탕알탕 뜯어가겠다는 그 검은 속내가 빤히 보여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 또 할 말이 있어. 요즘 비스코 짜증나는 거 나만 그러냐고. 사진 보정하는 방법도 너무 어려워지고 막 쓸데없이 몽타주 기능 같은 거 넣어두고 진짜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뭔가 구찌 화보스러운 멋진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 그리고 또 보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구독하라 그러는 거, 돈 드는 거, 노노. 무료로 쓸 수 있는 앱 중에서 쓰기 편하고 예쁜 그런 사진 보정에만 소개할 예정이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이건 광고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밑밥을 좀 깔아볼게요. 여러분 이게 제 폰의 바탕화면이거든요. 이게 구찌 공식 앱에서 배포한 이미지로 배경화면 해놓은 건데 보세요. 솔직히 이런 거 어때요? 약간 제가 오늘 내고 싶은 감성이 바로 이런 거예요. 뭔지 아시죠? 약간 뭔가 잘 찍은 것 같으면서도 못 찍은 것 같은 그 애매한 느낌, 그런 느낌. 자, 오늘은요 사진 천재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구찌 화보 한번 찍어봅시다. 먼저 힙스터스럽게 뭔가 멋지게 있어 보이는 그런 사진 찍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근데 여러분 요즘 아이폰이고 갤럭시고 어두운 데서 사진 너무 밝게 나오지 않아요? 보세요. 원래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야간 모드를 켜고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원래 힙스터는 좀 불편한 거거든요. 내가 지금 어두컴컴한 곳에서 사진을 찍었으면 그 공간, 그 공기, 그 분위기가 그대로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야간 모드 같은 거 안 쓰고요 대신 이렇게 플래시를 켜고 찍은 사진으로 가겠습니다. 보세요. 플래시만 켰을 뿐인데 사진이 뭔가 굉장히 힙한 느낌이 나지 않아요? 근데 아이폰이 생각보다 이 플래시를 켜는 방법을 좀 숨겨놨더라고요. 별거는 아닌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아이폰에서 플래시 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아이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그리고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살짝 쓸어 올려주세요. 아니면은 카메라 상단에 여기 화살표 모양을 터치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아래쪽에 카메라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 첫 번째 번개 모양으로 된 플래시 아이콘 보이시죠? 이 아이폰이 기본적으로는 플래시를 꺼두도록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켬을 선택하고 플래시를 켜고 사진을 찰칵 찍어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급하죠? 그리고 이건 유니피디가 알려준 꿀팁인데 이렇게 카메라 렌즈에 검지손가락을 슬글슬글 가져다 대세요. 이게 너무 많이 가리지는 말고 적당히 화면을 보면서 구성만 가려주도록 이렇게 맞춰주고 착각. 그럼 이렇게 빗샘 효과가 나거든요. 다시 찍어볼게요. 손가락만 가리고 착각. 이게 뭔가 필카 보면 약간 필름에 빛도 새고 그런 느낌적 느낌 아시죠? 뭔가 우연히 찍힌 느낌, 그런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아이폰 카메라에 광각, 망원, 초광각 이렇게 세 개의 카메라가 있잖아요. 여기 맨 위에 렌즈 말고 이 사이드 두 개 중에 화면을 보면서 손가락이 렌즈를 적당히 가리도록 조정을 하면서 찍어주시면 진짜 필카로 찍은 것 같은 사진을 연출할 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셀카도 플래시 켜고 찍는 게 트렌드더라고. 요런 감성 뭔지 아시죠? 자, 그럼요. 이런 사진들을 어떻게 보정하면 될까요? 이 앱은 제가 지난 힙스터 사진 보정법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 앱인데 진짜 아직 이만큼 좋은 앱을 찾지 못해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 바로 아레나이 필름이란 앱이에요. 당연히 무료고요. 물론 여기서 제공하는 모든 필터를 다 쓰시려면 인앱 결제를 통해 필터를 따로 사긴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생각보다 저렴해요. 필터팩 하나에 약간 20개 넘는 필터가 들어있는데 가격이 한 4,900원 정도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지 마세요. 그 아레나이 필름은 그냥 무료로 제공되는 필터만 써도 충분하거든요.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안드로이드용이 따로 없고 오직 아이폰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단 보정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아레나이 필름 앱을 켜고 여기 로드 포토를 눌러서 보정할 사진을 불러옵니다. 이것도 제가 어두운 데서 플래시를 켜고 찍은 사진이에요. 이 아레나이 필름 중에서 제가 추천하는 필터는요 여기 보시면 네가티브, 슬라이드, 인스턴트, 블랙 앤 화이트, 빈티지 이렇게 다양한 필터팩 중에서 네가티브 필터 앱을 선택하고 쭉 넘겨서 바로 요거 아그파 비스타 100입니다 짠! 이렇게 필터를 입히면 사진이 훨씬 느낌이 있어졌죠. 비교를 해볼게요.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필터를 입히고 나면 추출 아이콘을 눌러서 카메라 롤에 저장을 해주시면 끝!
끝입니다. 제가 하나 더 해볼게요. 이게 사진을 이렇게 딱 불러오면 이렇게 이 전에 했던 설정을 그대로 할 건지 물어보는데요. 그때 유즈를 눌러서 아까 쓴 필터를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이 사진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 부분에 이렇게 손가락을 대가지고 빗샘 효과를 주고 찍은 사진인데요. 초점도 좀 나가고 원래 같았으면 버려졌겠지만 오늘은 약간 느낌이니까. 자, 보세요. 비포, 애프터. 뭔지 알죠? 내가 이 구역이 바로 구찌갱이다. 구찌갱, 갱, 갱. 아, 그리고 이 R&I 필름에서 추천하는 필터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가 좀 어두울 때 찰떡인 필터였다면 이거는 낮에도 예쁘더라고요. 일단 제가 얼마 전에 산 가방을 찍은 사진을 불러올게요. 그리고 여기에 네가티브 필터 팩 중에서 이렇게 쭉 넘겨가지고 아그파 옵티마 200 버전 2란 필터를 입혀보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요거 같은 경우는 붉은색을 좀 강조해주는 느낌의 필터라 해가 있을 때 찍은 사진도 꽤 괜찮게 먹더라고요. 밤에 플래시 켜고 찍은 귀여운 제 발사진에도 동일한 필터를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비포, 애프터. 이렇게 느낌 있는 사진을 할 수 있어요. 영상 초반에 제가 분명 구독 싫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료 앱에서만 소개를 할 예정인데요. 아까 R&I 필름이 너무 예쁘고 좋긴 한데 문제는 iOS밖에 지원을 안 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결국 제가 찾아냈습니다. iOS, 안드로이드 모두 지원하면서 공짜로 필름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앱. 바로 소다입니다. 소다? 에? 그거 셀카 찍는 앱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고 셀카 찍을 때나 보정할 때 굉장히 유용한 어플이긴 해요. 근데 이게 스노우 2D B62612? 그거 아시죠? 그걸 만든 네이버의 자회사인 스노우에서 만든 앱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세 개가 약간 형제 같은 셈인데 요 앱들이 특징이 있어요. 일단 공짜고요. 그리고 뭔가 지금 어떤 스타일이 굉장히 유행해. 그럼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셀카가 잘 나온다는 것만 빼면 엄청난 개성이나 특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느낌.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 다 있는 느낌? 근데 여러분, 이 소다 앱을 사용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발 워터마크 없애고 사용해주세요. 가끔 사진에다가 이렇게 소다, 이렇게 워터마크 박혀있는 사진 올리시는 분들 보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워터마크 지우는 방법은 소다 앱에서 왼쪽 상단에 점 3개를 누르고 메뉴 중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설정을 터치한 다음 소다 마크를 해주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꼭 하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보정을 해볼까요? 먼저 이 보정 아이콘을 터치해서 원하는 사진을 불러옵니다. 저는 역광에서 찍은 경아미 사진을 한번 보정해볼게요. 근데 이 소다는요, 필터 메뉴가 아니라 스타일 메뉴에서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막 보세요. 진짜 스타일이 한도 끝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추천하는 건요, 상단에 이 콜렉션을 눌러주고 뒤로 쭉쭉쭉쭉 간 다음에 여기 보이는 필름 효과? 요거 추천합니다. 그럼 이렇게 약간 필름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날짜도 찍히고 약간 빗샘 효과도 생겨요. 비포, 애프터. 어때요? 괜찮죠? 이게 마음에 들면 오른쪽 상단에 저장을 눌러서 사진첩으로 보내주시면 끝! 만약에 이것보다 조금 더 나는 자연스러우면서 느낌 있는 보정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여기 스타일에서 스티커라는 메뉴 있죠? 여기 중에서 쭉쭉 넘기다 보면 필름 2라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요것도 괜찮아요. 어때요? 이것도 괜찮죠? 아, 그리고 소다에서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막 과하게 막 반짝반짝 블링블링 효과 나는 그런 보정. 저도 그걸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다 유료고 없더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소다에서 찾았습니다. 보세요. 스타일에 스티커 메뉴를 누르고 그리고 뒤로 쭉쭉 넘기다 보면 여기 글리터 2, 글리터, 그리고 블링이라는 스타일이 있는데요. 여기 바를 조정해가지고 필터 광고를 조금 더 높여주면 짠! 이렇게 엄청나게 반짝거립니다. 반짝반짝 예쁘죠? 이렇게 저장을 누르면 보세요. 비포, 애프터. 블링블링. 블링블링. 이렇게 반짝거리는 효과는 바닷가 사진 찍은 거에 이렇게 넣어주면 또 기가 막히거든요. 보세요. 막 찬란해. 윤슬이 막 너무 예쁘지 않아요? 블링블링.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찍고 보정한 사진들 한번 쭉 나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 정말 멋있다. 힙하죠? 너무 힙해요. 괜찮지 않았어요? 오늘은 이렇게 약간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힙한 사진을 찍고 어떻게 보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려봤어요. 어때요? 뭔가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것 같죠? 나도 힙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은 사랑인 거 아시죠? 반응이 좋으면 사진 천재 시리즈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ll be back. 그럼 다시 만나요. 안녕. 야.
너도 사진 보정할 수 있어. 끝이에요. 힙한 사진?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것부터 나는 글렀다.